힘들지 않으시고 힘들어 좀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일어나시고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였답니다. 이제 동굴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그 옛날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처럼 우리의 기도의 불이 다시 한번 불활을 차오르는다. 신학생 시절 우리는 삼각산 능력봉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했던 영적인 추억거리가 있는 존재들 아니었습니다. 지방에 계신 여러분들 각 산에서 하나님께 매우 달렸던 걸음한 일정이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다. 일곱 살 때부터 아버지에 이끌려 삼각산 능력봉까지 올라갔던 그 영적인 추억이 언제부터 저에게 목숨철로 다가와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못했는지 오래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물결이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영성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가서를 묵상을 하다가 이가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남은 자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사자 또는 젊은 사자들이라고 명령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나는 사자의 자존감이 남아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자라고는 하는데 남의 고기에 기웃거리는 하이에나의 모습을 띄우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총회에서 총회 소리를 여겨가며 여러가지 볼까 못 볼 것을 보았는데 보다 기웃거리며 자리에 이끌렸던 우리들의 모습은 없었는지를 한 번 더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주어지 못했던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회개하며 진정 사자의 위로와 자존감 그리고 고요하는 사자의 사자후를 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방금 전에 들었던 찬양처럼 주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흥분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진정 우리에게 다시 불을 내려 주옵소서 강단이 다시 불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의 기도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전하는 말씀이 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는 바짝 마른 나무가 되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불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의 활을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하나 되어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데 우리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특별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모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서울 정부의 협회를 굳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와 정신의 주님의 그런 대결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속에 두 손을 번쩍 들고 한 번만 더 주님의 은혜를 외치곤 한 후에 이 전체적인 기도의 전부를 아울러서 경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주의 힘을 부르고 저 앞에 나갑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니 주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깐만 부르짖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세워치며 부르짖고 기도하던 때가 아스라엘 사라지는 어제에 안개와 같았던 것 아니었나 생각한 겁니다. 오늘 이렇게라도 우리 사랑 목사님으로 장로님께서 손을 들어주시고 목소리를 모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분이어서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온 목소리를 다 열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을 마지막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큰 소리를 찬양하며, 함께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지막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찬양. 할렐루야. 이기도 목사가 되시나 우리가 조금 찬양할 때 좀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놀라노라 주께서 해나 이루신 일 다시 한번 올릴 때 주 찬양할 때는 정말 놀라처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경배하신 하나님, 우리 어린 기도의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연에서 믿음의 간증들이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어린 기도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기도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모았사오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거룩의 불꽃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들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가는 길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지역마다 기도로 불을 붙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교단의 모든 지역들이 기도로 불을 붙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와 모든 총회 전 성도와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노래,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지역과 우리 총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정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워진 이때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우리 서울지역 노래를 위해서 이 귀한 기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 안에 있는 모든 노예와 교회에 이 기도운동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은혜로 오늘도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서를 좀 바꿔서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광고를 하고 노회장님들과 또 노회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반대에 있어서 기념촬영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념촬영 다 하시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분 더 먼저 하시는 일 없이 끝까지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명예회장 되시는 김호영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운영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살아나심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시는 종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이 기도의 불이 응답의 역사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능력자들과 우리 교단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